안녕하세요, 류청입니다. 볼보가 최근 들어서 전동화에 꾸준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국내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한 B모델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죠. 작년에 XC40B4, 그리고 XC60B5, V60 크로스컨트리 B5 모델들을 내놓았었고요. 차체를 늘린 S90에도 B5 모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보다 출력이 한 단계 더 높은 B6 모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XC90, 그리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S90의 B6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볼보 2000cc 가솔린 터보 엔진의 출력이 가장 높은 버전이 T6였는데, T6 엔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추가한 엔진 구성이 B6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시승했던 B4 그리고 B5 엔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 세팅에 차이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던 터보 엔진, T 엔진에서도 그런 차이들이 조금씩 있었는데요. 그런 특성들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조합이 되면서 그런 편차들의 성격이 좀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B6 엔진에서도 좀 그런 특성들이 어느 정도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작년에 시승했던 S90, B5 모델과 비교를 해봤을 때 B6 모델의 어떤 차이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S90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새 모델이 들어오면서 롱휠 베이스 모델만 국내에 판매가 되고 있죠. 이전까지 판매됐던 일반 휠 베이스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롱휠 베이스 모델이 좀 더 움직임이 차분해지고 승차감에도 좀 여유가 더해진, 핸들링 반응은 약간 좀 둔해지긴 했지만은 오히려 더 부드러워진 그런 특성들은 지금 시승하고 있는 B6 모델에도 거의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좀 휠 베이스가 짧은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최상위급 세단으로서는 약간은 좀 아쉬운 고급스러운 승차감이라든가 핸들링 그런 특성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롱휠베이스 모델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숙성되고 조금 더 고급차에 어울리는 그런 특성들이 더해졌죠. 요철을 넘을 때의 반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조금 더 이전보다 편안한 차가 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승차감이나 핸들링 특성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 파워트레인 설정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B6 모델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작년에 B5 모델을 시승했을 때에는 주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시승을 했기 때문에 무난하고 편안한, 부드러워진 그런 승차감 쪽에 인상이 남았는데요. 상대적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B5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차 크기에 적당히 맞는 힘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아주 넉넉한 힘을 낸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특성들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조율의 차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같은 배기량, 기본적으로 같은 구성의 동력계 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에서 좀 더 출력이 높은 이 B6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B5 파워트레인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힘의 여유가 있죠. 힘의 여유라는 게 가속할 때 나타나는 그런 부드러움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동력의 흐름 같은 것들이 더 여유로워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정도에 따라서 차가 가속하는 그런 느낌이 훨씬 더 부드럽고 시원한 느낌이 더 강해진 그런 특성이 나타나고 있네요. 뭔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가끔씩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화면상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은 꺼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시동을 껐다 키면은 다시 돌아오겠죠. 자, 주행 모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잠시 신호 대기한 상황에서 시동을 잠깐 껐다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경로를 탐색 중입니다. 지동을 켤 때에는 뭐 거의 진동이 살짝 느껴지는 정도, 아주 부드럽게 시동이 잘 걸립니다. 대부분의 볼보 승용 모델들에 적용되고 있는 세 가지 주행 모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큐를 높이는 방향으로 모든 세팅을 조절하는 에코 모드, 그리고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 맞는 컴포트 모드, 조금 스포티한 주행 느낌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면 선택하시게 될 다이내믹 모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다지 속도를 많이 내지 않는 그런 주행 환경이기 때문에 에코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요. 에코 모드에서는 뭐 그다지 아쉽지 않은 그런 가속감과 그리고 적당한 여유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B 모델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마찬가지로 토크가 좀 많이 필요할 때, 엑셀레이터 어느 정도 깊게 밟아서 속도를 붙일 때 전기 모터가 동력을 지원하는 그런 어시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볼보에서는 그런 벨트 구동 스타터 제네레이터가 동력을 보조하는 게 조금 더 부드러운 가속, 그러면서도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터보 엔진의 저회전 토크 특성은 배기가스의 힘으로 터보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전까지는 조금 힘이 부족한 듯한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는 게 벨트 구동 스타터 제네레이터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이렇게 터보가 제대로 힘을 내기 전까지 어떤 부족한 힘을 보완하는 그런 능력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벨트 구동 스타터 제네레이터의 출력 자체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가속할 때 필요한 힘을 보태주는 데에는 충분한 역할을 하죠. 실제로 가속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모터가 힘을 보완해주는 그런 특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비교적 매끄럽게 회전수가 올라가면서 충분히 힘을 받쳐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지 상태라든가 속도가 느려서 엔진 회전수가 낮은 그런 상태에서 가속할 때 그런 매끄러움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는 하죠. 상대적으로 고속 영역으로 올라가면은 체감 효과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또 여전히 뭐 어느 정도 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터보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그런 회전 영역을 유지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모터가 큰 힘을 발휘하지 않아도 충분한 힘이 나오기는 합니다.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 그러니까 스타터 제네레이터가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작동을 하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엔진 작동과 어우러졌을 때 이질감 또는 위화감 같은 것들이 들지 않도록 조율하는 그런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B 모델들에서도 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은 지금 시승하는 S90 B6 모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B 파워트레인 중에서도 지금 시승하는 S90이나 XC90 같은 크고 무거운 차들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 벨트 구동 스타터 제네레이터가 힘을 보태주는 게 엔진 출력에 비해서는 좀 비율적으로는 좀 낮게 힘을 보태는 그런 구성인데요. 파워트레인을 얘기할 때는 대개 이제 가속과 같은 그런 성능에 관련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가장 중요한 특성이기는 합니다만은 파워트레인의 작동 특성이 차의 어떤 승차감에도 미치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속의 질감, 그리고 엔진 회전 질감, 그리고 가속 반응 이런 것들이 차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이런 S90 같은 중대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 전반적인 달리기의 질감 같은 것들을 상당히 좀 세련되게 조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너무 큰 힘이 갑자기 쏟아져 나온다든가, 그래서 차의 움직임을 거칠게 만들지 않도록 이렇게 조율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지금 시승하는 S90 B6 파워트레인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비교적 세련된 구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B5 모델의 조금 아쉬웠던 힘의 여유까지 더해져서 상당히
질, 전체적인 달리기의 질감의 수준을 높여주는 그런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언덕길을 이렇게 빠르게 가속하지 않고 부드럽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엔진 회전수를 많이 끌어올리지 않고 약간은 낮은 회전수를 유지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전기 모터가 어느 정도 힘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엔진 회전수를 낮게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행 중에 사용하는 연료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벨트 구동 스타터 제네레이터가 개입하는 것은 뭐 특정한 회전수라든가 그런 데만 기준을 삼아서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엔진의 부하가 어느 정도 걸리느냐에 따라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낮은 회전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하가 좀 많이 걸릴 때에는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이 어느 정도 힘을 내기 위해서 운전자가 엑셀러레이터를 많이 깊게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기 모터가 힘을 보태면서 엔진이 그만큼 연료를 쏟아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연료 소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런 효과들은 상대적으로 출력이 좀 낮은 그런 엔진 버전에서 더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게 자연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타고 있는 S90 V6 같은 경우에도 아쉽지 않은 그런 성능을 내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전에 T6 모델 같은 경우에도 그럭저럭 여유 있는 그런 힘을 내기는 했죠. 그래서 성능 측면에서의 어떤 보완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주행 질감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데에 벨트 구동 스타터 제네레이터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얹은 이 V6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보다 좋아진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여전한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뭐 수치상의 출력이라든가 전반적인 출력 특성 같은 것들은 나쁘지 않지만은 이전 T6에서도 느꼈던 것처럼 2000cc 4기통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사이징 엔진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유 있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힘을 낼 때에는 충분히 필요 이상의 어떤 넉넉함을 가지고는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힘을 내기까지의 과정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비슷한 출력을 내는 대배기량 엔진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좀 여유 있는 느낌이 좀 적은 건 사실이죠.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운전자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뭐 롱휠 베이스 모델이고 뒷좌석 편의성을 강화한 그런 모델이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가족용 세단 아무래도 운전자도 중요한 그런 차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운전할 때의 어떤 차를 모는 느낌에서 필요한 여유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은 마이너스 포인트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실내 구성에서도 뭐 장단점들은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분한 느낌을 주는 그리고 소재도 마무리도 비교적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내장재와 실내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점은 볼보의 공통적인 장점입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좀 아쉬운 점들, 직관성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꽤 달라지지 않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뭐 사용 편의성이라든가 직관성들,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브랜드가 볼보긴 한데 막상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때 있어서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이 페이스리프트라든가 여러 가지 손질을 거친 뒤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점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ADS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처음 S90 같은 신세대 볼보들이 나왔을 때만 해도 상당히 앞선 기술들이라고 여겨졌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른 브랜드 차들의 ADS 기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장점이라고 딱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덜해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간단하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파일럿 어시스트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들까지 한꺼번에 세팅을 하고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해 놓은 인터페이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아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보다 낮아진 차값이 아쉬움들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장점들은 뭐 여전한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요즘 볼보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좀 친환경성이라든가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 자동차 만들기 그리고 설계 철학 그런 부분들이 더 돋보이는 그런 것들이 차를 평가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 제쳐놓더라도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지만은 바우스 앤 윌킨스 오디오 바우스 앤 윌킨스 오디오도 지금은 뭐 여러 브랜드들이 많이 쓰고 있지만은 여전히 실내 공간 안에서 들 수 있는 어떤 사운드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품질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볼보에 쓰인 바우스 앤 윌킨스 오디오가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볼보라는 브랜드 그리고 S90이라는 차의 성격들을 골고루 고려했을 때 V6 파워트레인을 적용하는 것들 그리고 버전을 올리면서 롱힐베이스 모델로 만들어서 가져오는 이런 것들이 브랜드와 차 모델의 성격에 알맞는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리하자면 작년에 들어왔던 B5 파워트레인 차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B6 파워트레인에서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조금 더 세련된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운전자도 좀 더 숙성된 파워트레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그 흐름점이 S90 B6의 가장 큰 변화이고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UV가 워낙 대세가 되다 보니 세단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세단의 개성 이런 것들이 조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어필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보수적 취향을 가진 분들이 타시기에는 비교적 괜찮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 또 S90 V6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단 본연의 가치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만든 그런 모델이라는 얘기죠. 진짜 고급차를 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조금 망설여질 수 있겠지만은 합리적인 그리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고급차를 그리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세단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S90도 한번쯤 고려해 볼 만한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에서 S50 B6의 시승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